엄마랑 얘기하려고. 엄마랑 얘기하려고? 응. 그건요. 심심해서 엄마랑 얘기하려고. 심심하지? 음악이라도 틀어. 어? 얘기, 엄마 옛날 얘기해줘, 옛날 얘기. 엄마 옛날 얘기? 어, 하고 싶은 옛날 얘기해줘. 엄마 옛날 얘기는 뭐? 어렸을 적에 뭐 재밌는 얘기를 얘기했을 적. 엄마 어렸을 때 얘기? 엄마 생각나는 얘기 아무거나. 엄마 다섯 살 먹었을 때 이 얘기는 지금도 생전 안 잊어버리고. 어, 해줘. 엊그저 건 소리, 엊그저 건 것 같아요. 뭐? 엄마 옛날 얘기는. 아이고,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 5월달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5월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는 내 산이 있어도 내 산에다가 못 모셨거든. 왜? 몰라. 왜 그랬는가를 몰라. 나는 그것은 못 모시고 하심 공동묘지로 할아버지가 낮에 갔어. 그따가 밤에 막 모다 횃불을 잡고 그 할아버지 묘를 파갖고 온게 건성으로 묻어놨을 테지. 저녁에 파올란 게.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횃불을 잡고 모시다가 지금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계시는 그 산에다가 묻었어.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은 더 일찍 돌아가시지. 난 할머니는 안 봤어. 엄마 할머니? 우리 할머니. 그렇게 하고 그때는 이제 죽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제사 때 이제 보다 우리가 그때 다섯 살 먹었으니까 어리지 않냐 초다. 그게로 그것이 그 뭐냐 나가 놀아라 그려. 근데 할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막 부자로 사는 게로 막 그 소양 멜리 소양 그 여가집 동네가 다 할아버지네 땅이 있었대야.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땅이 있었대. 다 그때 돈을 많이 있었대야. 그래갖고는 나가 놀아라고 하는 게 백가티를 나왔어. 나와갖고 지금 여가집 들어가는 그 가게 있잖냐. 가게가 그때는 집이 없고 저 식량로가 이렇게 높았었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 이렇게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해요. 근데 그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게 저 밑에서 자전거가 안 되고 올라와. 자전거 내가 한다고 올라오더니 근데 그 지금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술을 먹었었는가 봐. 그때가 내가 이렇게 딱 올라선 게로 아 내기로 확 달려드네. 그 내가 또 저리 도망가기로 또 저리 따라 또 이리 도망가면 이리 따라. 그 다음에 내가 도로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이렇게 생생하네. 이 얘기를 하는 게 더 생생하네. 내려오려고 달아 하나를 딱 내리고 하나 내리려고 그냥 확 뚫어갖고 이 팔뚝에 이놈이 자전거 살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갖고 뿐질해져 버렸어. 내 팔뚝이. 그러자 그 저 우리 갑찬일가요? 그게 또 삼촌이라고 하는 양반이 저 우구서 내려다가는 그것을 보고는 준호가 어쨌거나 하면서나 그냥 그 사람을 호박 두드려 패놓고는 자전거를 그냥 돌로 다 깨버렸어. 삼촌이. 엄마 삼촌이? 응. 삼촌이. 그게 우리 그러니까 할아버지 고모 아들이야 그게. 그게 갑찬일가요? 뭔 일가도 아니야. 그래갖고는 집으로 이제 갔는데 그전에는 병원으로도 안 가서 이런 데 분질해줘도 우리 똥가상 가서 저 너름나무라고가 있었어. 너름나무를 이제 끊어다가 그놈을 배를 이렇게 갈러 나무를 갈려갖고 엮어갖고 여기다 딱 이렇게 못 움직거리게 이렇게 막 해놓고 이제 그것이 구리상골이라고. 구리는 이제 사야하고 상골은 저거 뭐냐 이모 있던 데 갔지? 그거 어디서 산에서 캐놓은 것이야. 상골이라는 것은 돌이야 돌. 이렇게 네모진 돌이야 이렇게. 근데 할아버지가 그것을 갖다가
구리는 칼 이렇게 접시다가 갈아. 그러면 갈아져. 그리고 저 산골은 데려. 데리고 그놈하고 그놈하고 이렇게 먹어. 그러기만 했지 병원을 가더라 했어. 붙었어? 응. 그래갖고 이 붙었어. 그래갖고 이 숭이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 조금만 남고 여기가 숭이 있었어. 엄마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 늙은 게 이제 주름이 잡힌 게 없어졌지. 이렇게 숭이 있었어. 그래도 생전 이사 이팔뚝은 안 아팠어. 그래갖고 엄마가 병신 될 줄 알았지. 병신이 안 되고 암실 아니 이팔뚝은 생전 안 아파. 다행이네. 응. 그러자 또 이제 얼마 이제 몇 년 있을 것이다. 몇 년 있다가 그 우리 할아버지 제사 때가 한 게 막 그전에는 우등 빼는 사람이요. 우등 빼는 사람을 막 허청 다 데려다 놓고는 막 늘 우등을 빼서 막 손님들을 막 먹이대야. 그러니까 부자로 살았으니까 그런 짓 떠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참 잘 살았는데 이제 연철이 삼촌 주성이네 아버지 있지? 주성이네 아버지는 또 그때 주성이네 아버지도 한 대살 먹었을 것이야. 한 대살도 못 먹었어 거거나 못 먹었을 것이야. 엊그댕이 쓴 게 삼촌들이 이렇게 엊그댕이 쓴 게 그런데 누구 지사집에 이제 할머니가 장만해 주러 갔는데 그 마당에서 저 공을 이렇게 차다가 엊고는 차다가나 이놈 놓아버렸는데 안 놓아갖고는 다리가 여기가 똑 분질해졌어요. 여기가 또 그 삼촌은 그 삼촌 숨은 여기 많이 있었어. 연철이 삼촌. 응. 그래갖고 그 시기 또 그때도 번개로 나 때도 그렇게 있어 여권에서 이렇게 무덤죽 그렇게 막 해놨어도 이렇게 있어졌지. 그 삼촌도 역시 그거 또 갔다가 이렇게 남행이로 그렇게 있어 여기다 이렇게 해놓더라고. 근데 그 삼촌은 여름이요. 나도 여름을 다쳤지만은 그 삼촌이 여름이라 여기가 어느 나보다 상처가 컸은 게 그런가 여기서 막 겨자리도 나오고 그래서 묶어놓은 데서 그래갖고 그 삼촌도 병원으로도 안 가고 그렇게 해서 나섰다. 그것도 그 삼촌도 그 다리 아프다는지를 모르고 살았어. 그렇게 어려서 언니는 그 소리 그것은 뚜렷하게 생각나. 그렇게 어려서 그렇게 봤어도 다친 일이야. 응, 다친 일이야. 무섭네. 응. 그게 이 숭이 소천이 늙어서까지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쭈글쭈글한 게 여기가 주름이 튼 게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만 조금 붙었었던 게 그냥 이렇게 똑 분질져 갖고 이게 자전거 살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 갖고.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 다섯 살 먹어서 한 것이 지금도 이렇게 뚜렷해요. 그리고 그전에는 막 호랭이도 그 뒤동산까지 내려와서 할머니 집 뒤에까지 봤어? 아 나도 봤어. 호랭이 봤어? 응 새끼 그 바위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저녁에는 우리는 못 나가게 했거든. 근데 낮에도 이렇게 거기까지 와. 그리고 또 막 멧돼지 멧돼지가 또 노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몰고 내려오면 멧돼지가 여기같이 막 마당까지 막 뛰어들어가고 있어. 그 뒤가 산인 게 막 뛰어들어오고 막 그랬었어. 그런 것이 선년이야. 어려서 언니들이 다섯 살 때가 그 기억이 나네. 응 다섯 살 때 한 것이 뚜렷하게 나. 근거로 내가 그 얘기를 한 게 할아버지가 너는 머시매로 태어날 놈인데 지지배로 태어났는 것 같아. 어찌 모서를 그렇게 잊어버리다 않고 쫓기냐. 네가 사실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려.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갖고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너는 어떻게 다섯 살 먹어서 한 생각이 이렇게 안 잊어버리는 건데 뚜렷해. 지금도 예, 난 다섯 살 때 기억 안 나는데 우리는 그게 딴 일은 기억이 안 나. 그것만 기억이 나? 어 그것만 그렇게 기억이 나. 너무 무서워 놀래서 그랬나 보다. 몰라 뚜렷하게 그래. 나 우리 할아버지 제사 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막 뛰어놀고 그때는 막 우리 고모들 새끼들 많지 우리가 맨 남매여 그렇게 많지 형제는 막 이제 나가 놀아라고 이제 막 그런 게 이제 나가서 놀라고 나갔다가 그 야단이 났었어. 그래서 이렇게 다치갖고 병원 지금 같은 병원 가지. 그 자전거 주인은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응. 그게 삼촌이한테 막 맞고 자전거 다 때려부시고
그거 막 사년에 막 돌을 막 이런 놈을 갖다가 막 때리고 싶더라고 막. 근데 그때는 이거 팔뚝에 분지를 쳐도 이렇게 아프다고 막 울고 그러더라 했어. 어려서 잘 몰라. 응, 몰라서 그런가? 분지를 쳐서도 이름이 축 처져갖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만 남은 생겨, 껍데기 여기만 남은 생겨, 축 처져갖고 이렇게 생겼어도, 뭐, 울도 안 했어. 진짜, 그런 일이, 천년이나. 그러고도 또 이제, 야, 다 컸어. 다 컸을 때요, 그때가. 내가 그때는 몇 살 먹었는가라도 몰라. 인공 돌아와서. 인공 돌아왔을 때 전쟁? 한국 전쟁? 인공 돌아왔을 때 이렇게 엄마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것이 할아버지 묘 있었지 않니? 너 할아버지 묘 알지? 그 묘 있을 때 그 산이 비행기가 오면은 그 산으로 이렇게 오면은 그냥 막 하늘이 무너나는 소리를 하고 넘었거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방에 있다가도 아이를 나가서 이렇게 막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줬어. 그러면은 막 할아버지랑 막 저 초다 방에서 막 젊어가시는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고 막 그러고 막. 아 엄마가 비행기 보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 응. 나는 그게 무슨 일을 몰랐어. 무슨 일을 모르고 이렇게 막 비행기 소리만 났다고 막 이렇게 나갔어. 그게 우리나라 비행기였어? 북한 비행기였어? 그게 우리나라 비행기인지도 몰라. 북한 비행기였을 수도 있겠네. 그런 게도 몰라. 북한 비행기인가도, 여길 비행기인가도 몰라. 그랬는데, 그 앞에 거시기, 그 지금, 저 가게 있잖아요. 그 앞에가 또랑인데, 거기다가 폭발탄을 하나 땡겨갖고, 크게 이렇게 방맹이로 막 그렇게 크게 팽기었거든. 그래갖고, 그 여름이면은 막 애들끼리 거기 가서 모여고 막 그랬어. 우리 그렇게 찰서 있은 게. 폭탄 구멍에? 응. 아, 그렇게, 있어도 생각이 그렇게 다섯 살 먹어서 한 생각같이 뚜렷하게 나더라니. 그래갖고 이제 또 인민군들이 막 이제 이짝 대원들 대원이라고 했거든. 군인 너가 지금 너 같으면 이렇게 하면 군인을 하고 지키는 일을 했을 것이여. 민방위 같은 거. 그 그렇게 군인 안 가고 그렇게 대원들을 거그가 지금 생각하면은 아랫집 전방 말고 윗집 전방 있는 데 가서 보초막 지어갖고 있었어. 자 지키는 저녁으로 지키는 보초막. 낮에도 지키서 자유가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지키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군인들이 그랬는데 그렇게 막 저녁이면 이제 막 저 영문사라고 거기서 막 총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이제 인민군들하고 싸우니라고. 그러면은 아침이면은 막 이제 거기서 이제 총 맞은 사람들 데려다가도 하는데 거기도 가서 이렇게 총 맞아서 죽은지도 가서 귀응하고 오면은 엄마가? 응 그게 무슨 짓을 물고 다니다 그렇게 가서 귀응하고 와서 이 얘기를 하면은 저놈 가시네는 어찌 이렇게 통머리가 큰가 몰라 할아버지가 저놈 가시네는 왜 이렇게 통머리가 큰가 몰라 너 그러다 너 죽으면 어쩔래 나는 안 쏴건지 그리고 그렇게 통머리 크게 그러고 되겠어. 나는 안 쏴. 그러면 그냥 이 총 들어간 자리는 이렇게 쭉 가냐. 이 총 나간 자리는 막 이렇게 커. 그렇게 커. 그래갖고 창시도 다 나와. 그래서 막 그런 것도 그렇게 치다보고 다녔단 거야. 그러면 대원들이 또 미워도 아니여. 가라지도 아니여. 옆에서 귀여운 거 썼어도 안 무섭냐? 나뭐 그러고. 안 무서워 이렇게 하나도 안 무섭냐 그래요? 응. 그 사람도 웃기네. 응. 저기 가라 그래. 어 가라 없어 나 아니야 안 무섭냐? 안 무섭냐? 그리고 그 동네 사람 하나가 또 종수라고 있어 종수라는 사람 동상이요 가도 이렇게 쪽 맞아서 죽었어. 그랬는지 가도 그렇게 그냥 부모가 유명한 데로 들어갔는데 나온 데 본 게 막 이렇게 커 막 그래갖고. 그렇게 죽은 거 많이 봤어 나는. 그래갖고 와서 집에 와서 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 강조 이모가 그전에는 이제 지금은 학생들도 애기도 더 바로 나면은 예방접종 하지 않냐. 근데 그전에는 예방접종이 어디가 있까니. 그런 게로 막 손님 혼역하고 손님하다가 많이 죽었어. 그래갖고는 그때 그 강조 이모가 손님이서 막 이렇게 막 불어 터졌을 때요. 그럼 우리가 가서 그런 구전 얘기를 하면 막
깍지근데 저 막 긁어 막. 더, 막, 더. 응. 막 그런 데를 막 긁어갖고, 그렇게 이모가 얼굴이 검버섰거든. 근게로, 저, 나보고 못 나가게 해도 그렇게 해요. 못 나가게 해도 나갔었어, 하여튼아.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귀국하고 와서 이렇게 다 얘기도 하면, 이모, 이렇게 이모가 그냥 어리서. 이모도 그때가 몇 살이나 먹었었는가 몰라. 그렇게 막 긁어제켜. 그래갖고 이렇게 공부가 됐어서. 근데 이제 이모가 사립전계로 그것이 없어졌더만, 얼굴이. 팍팍 긁은 공부 썼어. 근데 그 이모가 참 영리해서 중학교 댕기, 중학교까지 들어가서 2학년 댕겼을 것이, 2학년까지 댕겼을 것이야, 중학교. 아들네들도 중학교 한 번 했는데, 그 이모만 중학교 그때 들어갔었는데. 광주 이모? 응, 그랬는데 세상에. 예숙모가 그 뒤처리를 못 오고 세상에. 그것이 갖고 그냥 도로, 이모가 학교를 못 댕기고 도로 집으로 갔지.